늦게 심은 흙가랑도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어요. 우리 궁채는 어떻게 크고 있나? 호호. 이야, 너 너무한 거 아니야? 나한테 궁채 선물을 안 해주고 그냥 꽃을 피겠다고? 이야, 궁채가 이렇습니다. 오, 딱딱해졌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궁채가. 얘랑은 씨 나오라고 하고, 여기 애들만 한번 궁채를, 오, 얘는 보들보들해요. 아직도 얘도 보들보들해. 하나, 둘, 셋, 요쪽만 씨 밖에 놔두고, 얘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쫙 따야 돼요. 쫙. 이것도 너무 짧은데. 우선 궁채잎, 상추잎을 먼저 따고, 이거는 먹어야 되니까. 우와, 이거 저기 하얀 츠. 얘가 완전 풀밭이야, 풀밭. 야, 방앗개비도 있네. 얘를 뽑아야 되나? 제가 한번 맛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우선 둘, 넷, 여섯, 일곱 개 했습니다. 일곱 개. 오, 얘도 좋은데. 얘도 이렇게. 오, 부러졌어. 부러지면 안 되는데. 가서 다듬어 볼게요. 이렇게 궁채 상추잎 다 따고 이렇게 대를 했습니다. 이제 뿌리 잘라야 되겠죠? 뿌리까지 캐왔거든요. 뿌리를 잘랐어요. 잘랐더니 속 보이시나요? 속은, 아이고, 얘는 구멍이 뚫렸네. 이렇게 연한 부위가 나오네요. 지금 즙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거를 닦아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아이고, 이거 보이시죠?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제 말렸다가 이거를, 아이고, 말렸다가 그거를 볶아서 먹으면 그렇게 꼬들꼬들하니 맛있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맛보려고 심었습니다. 궁채태를 맛이 어떤가 궁금해서 그냥 이게 연한 부위를 잘라가지고 먹어봤어요. 연해가지고 잘라서 먹었는데 싸요. 엄청 싸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껍질을 벗겨서 먹으니까 하나도 안 싸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껍질 벗기다가 다 먹었어요. 껍질 벗기면서 다 먹었어.